11절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주 가기를 배웠노라. 이제 바울 선생은 또 혹시 빌립보 교인들이 야, 돈 좋아하네 바울 선생, 돈 좀 보내니까 저렇게 기뻐하고 좋아하구나, 이렇게 또 오해를 할까 싶었어요. 돈을 보낸 것은 바울에 대한 사랑이 다시 사귀나고 생각과 관심을 가진 것을 기뻐하는 것이지, 돈 좋아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바울이 여기 밝히는 것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궁핍한데 너희가 돈을 보내서 그래서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행비든지 내가 자주 가기를 배웠노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하나님을 섬기면 어떤 형편이든지 만족할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 희한합니다. 그 경험 안 해본 사람을 위해 저희가, 내가 예수 믿고 신학교 졸업하고 그리고 교회 개척을 나갔을 때 천막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다 떨어진 천막에 바람이 불고 얼마나 또 춥든지 물은 꽁꽁 얼어붙고, 그리고 먹는 것은 뭐 말로 다 할 수 없고 삼시 세때 밥을 먹는 것도 아니고 밀가루 반죽을 해서 빵을 구워가지고서 몇 개 먹고 사는 것이 말이 아니에요. 그리고 흙벽돌 집을 지어서 사는데, 하, 그놈은 그 사람이 가난하면 사람만 무시하니라 빈대벼룩도 무시한다고. 요사이 여러분, 빈대벼룩 구경한 사람 손들어 보았어요. 이 빈대벼룩 한 마리 살려면 종로에 가서 5천 원 줘야 돼요. 잘 사니까 이 빈대벼룩도 다 떠나가 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당장 우리 못 살게 되면 불청객인 이 빈대벼룩이 찾아옵니다. 사람이 못 살면 사람에게만 무시당하는 게 아니라 이 빈대벼룩도 못 사는 사람 뜯어먹어요. 잘 산 사람은 안 가요. 아따, 우리 개척할 때는 이 빈대벼룩이 얼마나 많던지 말도 못해. 그 자다가는 이가 굶실거리면 어떡하죠? 없어서 정말 그때 어찌할 수 없어. 이렇게 하면 콩알 많은 게 잡히면, 예. 그 밤에 자다가 일어나서 손으로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깨물어버리죠. 아이고, 그때는 그렇게도 모기도 많이 뜯기고, 벼룩은 그래도 괜찮아요. 빈대에 물리면 그렇게 부어올라요. 그리고 먹은 것도 부실하고 춥기도 하고 여름에는 더워서 환장할 노릇이고. 그런데도 지금 돌아보면 행복했다고요. 그래도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4시 반이면 교회 가서 새벽 기도하고, 낮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밤 10시, 11시, 12시가 되도록 엎드려 기도하고, 방언하고 성령 충만해서 춤도 추고, 그 가난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원망 불평 없이 살아갈 수가 있었어요. 그게 만일 하나님이 없었으면, 아이고 내 팔자야, 내가 왜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되나, 그래서 뭐 술 주정뱅이도 될 수 있고 도적도 될 수 있고 깡패도 될 수 있죠. 될 대로 되라고 하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내가 가난해도 예수님은 가난해도 날 버리지 아니하신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의 버려진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다. 평생을 집안 채 없이 궁창 노숙을 하고 살았셨다. 새도 집이 있고 여우도 굴이 있어도 인자는 머리 뜰 곳이 없다고 하셨다. 그런 예수님이 나 이렇게 가난하고 어려운 형편을 아시고 우리와 같이 있다니까 얼마나 마음에 위로가 되고 큰 힘이 됩니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은혜 받으면 어떠한 가난도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가 안 계시면 원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지만 예수님이 계시면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백만장자가 된 농부 이야기를 제가 읽어보았어요. 미국에서 실제로 있던 일인데, 한 농부가 1년 내내 쉬지 않고 일해야 겨우 생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뼈가 빠지도록 일을 해야 처자를 먹이고 애들 공부를 시킬 수 있어서 일을 했는데, 그만 호혈압으로 고생하다가
쓰러져 버렸어. 그러니 이제 낭패났습니다. 1년 내내 농사를 지어서 겨우 가족이 먹고 사는데 고혈압으로 쓰러졌으니 병원비도 여간찮고 이제 밭에 나가서 일도 못하니까 굶어 죽게 됐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는 죽는다. 나는 죽어야 한다. 부정적인 생각이 마음에 꽉 들어찼으면 내 같은 놈, 팔자 사나운 놈 더 살아서 뭐하겠냐. 탄식하고 울다가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 성령께서 이거 시험이다. 너 이거 시험이다. 시험을 탄식하지 말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지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시나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이 마음에 오릅니다. 그러자 농부의 마음이 싹 달라졌습니다. 나는 죽어야 한다. 나는 절망이다. 인생 포기다는 마음이 없어지고 아 이것은 시험인데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시고 더 낫게 해주실 것이다. 이 마음에 긍정적인 생각이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를 하니까 아이디어가 탁 떠오릅니다. 옳다. 저 밭에 옥수수를 심자. 옥수수를 심으면 옥수수는 잘 되니까 그것을 거두어가지고서 돼지 새끼를 많이 사서 돼지에게 옥수수를 먹이자. 그러면 얼마나 잘 자라고 육질이 좋으냐. 그것을 잡아가지고서 소세지를 만들자. 돼지를 잡아가 소세지를 만들자. 그 소세지를 한번 팔아보자. 그래서 저희 애들을 불러가지고서 야, 이 밭에 여러 가지 농작물을 하지 말고 옥수수를 심어라. 그게 가난에 도움이 좀 되었어요. 왜냐? 가난하면 자식이 많으니까. 자식도 없으면 일손이 없지 않아요. 가난한 사람 되게 자식 많아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그래서 애들이 다 나가서 그 밭을 뒤져가지고서 옥수수가 잘 되었어요. 그 새끼 돼지를 많이 사와가지고서 옥수수를 먹이니까 아이고 이 돼지들이 얼마나 잘 자르고 그 다음 그 돼지를 잡아가지고서 소세지를 만들어서 파니까 막 불티나게 팔리는데 없어서 못 팔게 되어서 3년 만에 이분은 치료도 받고 건강을 회복하고 거부가 되고 오늘날에 와서는 미국에서 소세지 회사를 세워서 100만 장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그가 그냥 뇌일열이 걸려 쓰러져서 나는 죽는다, 나는 이제 패배자다, 절망이라고 부정적인 생각을 했으면 그건 죽었을 것이고 가족들은 다 거지가 되고 뿔뿔이 헤어졌을 것입니다. 나 그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마음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같이 계심으로 그 환경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이거 시험이다.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축복을 해주시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이디어를 주시고 그것을 극복하고 축복을 받게 되신 것입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늘 가난을 탄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정짓고 탄식하면은 타락하고 맙니다. 그러고 난 다음 뭐 하나님도 안 도와주시고 파멸하고 말죠. 가난이 우리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 우리를 더 성공할 수 있는 좋은 모체가 되지만은 가난이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우리를 도역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킵니다. 저는 불광동에서 내 인생에 큰 변화를 가져온 것은 나도 너무 가난했더니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가난해. 제일 처음에 내가 신학을 졸업받고 나왔을 때는 예수 천당만 알고 나왔어요. 회개하고 예수 믿고 천당 가자. 그것밖에 몰랐어요. 회개하고 천당 가자. 근데 너무 가난한 사람에게 회개하고 천당 가자고 아무리 외쳐도 천당에 안 가려고 그래요. 너무 가난하고 어려우니까 하는 말이 뭐냐면 천당을 우리에게 좀 달라. 지금 쌀 좀 주고 신발도 좀 주고 담요도 좀 주고 살 수 있게 지금 현재 천당을 달라고 그래요. 나는 천당 가자 그러는데 천당에 갈 시간이 없다. 지금 천당을 좀 갖다 달라. 그래서 저는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내가 말씀을 새로 연구하면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 천당에 올라오란 말은 없어요. 주기도문에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이 거룩해야 임하시면 나라에 임하옵시라고 했지. 나라에 임하옵시. 천당이 땅에 내려오라고 말했지. 빨리 죽어서 하늘에 올라오게 하옵시며 그렇게 안 해놨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주님께서 회개하고 천당에 빨리 올라오라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다. 그 다음엔 천국이 저 구만리 장천에 있나니라 하지 않고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마라. 천국이 너희 안에 있느니라. 자, 천국이 임하시고 천국이 가까이 와 있고 천국이 안에 있고 그게 내 눈이 떴습니다. 아, 여태까지는 죽어서 천당 올라오라고만 자꾸 했는데요. 주님은 천당이 땅에 내려오고 우리 곁에 있고 우리 속에 있다고 그랬다. 그러면 그 천당에는 뭐가 있느냐? 이렇게 가난한 사람 이것이 천당일 수 있냐? 빈대벼룩이 들쭉거리고 헐벗고 굶주리고 병들고 고통당하는 이게 천당일 수가 있느냐? 천당은 천당다워야 될 장이냐? 천당은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어 행복하게 살 수 있어야 천당이 안 되겠나? 그래서 마음이 달라진 것입니다. 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 사는 동안 천당을 누리고 그 다음에는 영원한 천당으로 가야 되겠다. 저 천당의 본부라면 이것이 지부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을 뿐 아니라 병도 고침받고 저주에서 해방된다. 그래서 이 삼중 축복의 메시지가 이 절망적인 사람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다. 나는 그때 그 가난이 있었기 때문에 그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그 극심한 가난이 없었으면 나는 보통 예수 믿고 회개하고 천당 가자는 설교만 했지요. 그건 전통적인 복음이니까 그대로 했었겠어요. 그러나 너무 환경이 헐벗고 굶주리고 가난하고 절망적이었기 때문에 이 절망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없느냐고 하나님께 부르짖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하여 삼중 축복을 보여준 것입니다. 아담이 타락하자 3대 재앙이 왔어요. 그것은 영혼이 죽었으니까 영적 죽음의 재앙이지요. 땅의 저주를 받았으니까 저주의 재앙이지요. 육체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니 죽음의 재앙이지요. 영적인 재앙, 환경적인 재앙, 육체적인 재앙인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여서 몸치고 피 흘려서 영적인 죄를 다 용서함으로 영적인 구원, 채찍에 맞음으로 치료의 구원, 그 다음 저주받았으므로 아브라함의 축복의 구원, 3대 축복을 갖다 주신 것입니다. 3대 재앙에서 3대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것이 옛날에는 눈에 안 보였어요. 시편 103편 1절에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야훼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제가 내 모든 죄를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을 베푸사 내 소원을 만족해서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 거기에 죄도 용서하고 병도 고치고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는 축복도 주시겠다. 옛날엔 그런 것이 눈에 안 보였어요. 내가 가난한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서니까 이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삼중 축복을 전도하고 그 다음엔 오중 복음을 성경에서 깨달았어요. 오중복음과 삼중축복으로 그곳을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고 희망을 주고 변화를 가져오고 서대문에서 또 여의도로 온 세계로 오중복음과 삼중축복의 깃발을 높이 들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모든 것 다 털어버리고 포기하고 애가 될 대로 되라고 그냥 보따리 사고 시골로 내려갔으면 아무것도 안 되었죠. 지금은 뭐 판자촌이나 하나 가지고 살란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어마어마하고 어려운 환경은 나도 극복하고 내 주위에서 고난당하는 사람도 여기에서 극복하고 나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니까 긍정적으로 나가니까 하나님이 그 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부정적인 생각하지 마십시오. 부정적인 것은 여러분에게 아무런 희망도 주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든지 도움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 어떤 형편에도 하나님이 만족할 수 있게 만들어주신다. 어떤 형편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오면은 그를 다 극복하고 오히려 그를 통해서 선하게 만들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헨리 포드가 왜 자동차를 만들었어요? 헨리 포드는 자동차를 만들려고 생각 안 했는데 어머니가 병이 들어 굉장히 고통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시골에서 사니까 어머니를 치료하기 위해서 의사를 부르러 뛰어갔는데 의사가 걸어온다고 같이 숨이 턱에 닳도록 그러니 시간이 많이 걸려서 어머니가 세상을 떴습니다. 거기에서 그는 마음에 각오를 했어요. 자동차만 있었으면, 바퀴 달린 자동차만 있었으면 우리 어머니가 살아났을 것인데 의사가 늦게 오므로 어머니가 죽었다. 어찌한지 우리가 바퀴 달린 것을 타고 다녀야 되겠다. 그래서 연구한 것이 자동차인 것입니다. 자동차가 발명된 것입니다. 그는 어머니가 죽었다는 그 비통한 것을 가지고 원망 탄식하지 않고 그런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고 각오했기 때문에 자동차를 발명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므로 어떠한 형편이든지 하나님을 의지하면 자족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12절요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느라. 그 비결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니 천지를 손에 쥐고 계신 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들레헴 말구유에 태어나서 비천하게 태어나서 자랐으니까 가장 가난한 삶도 주님께서 이해하십니다. 그 다음 예수님은 인간 고통의 극한이란 십자가에 못 박이야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시니 인간 고통의 극한도 아십니다. 가장 높은 보좌에 계신 예수님은 부귀 영화 공명 최고의 것을 누리신 예수님이 가장 비천하고 가난한 저 짐승의 우리에서 태어났죠. 그리고 한평생을 가난하게 살았고 그 다음에는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는 수치와 곤욕의 극한 상황을 경험했습니다. 주님이 모르는 것 아무것도 없어요. 하늘 위에 땅 밑에 땅 아래 삶의 모든 것을 주님은 다 체험하고 알게 되면 어떠한 형편이든지 주님이 와서 우리와 같이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같이 계시면 주님이 목자이기 때문에 위로를 받아요.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 캄캄한 골짜기입니다. 너무나 깊은 골짜기입니다. 아무도 찾아오지 못하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떨어졌을 때라도 주께서 함께 계십니다. 주님은 그 자리에 와서 같이 계십니다. 주님은 같이 계셔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해 주십니다. 원수들이 나에게 쳐들어오실 때도 원수 앞에서 진수성찬 차려 먹여주시고 주님께서 기름으로 머리에 발라 잔이 넘치게 해주십니다. 얼마나 위대하신 주님입니까? 이 주님이 우리에게 같이 계시면 비천에 처할 줄 비결 비천에 처하면 비천한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괄세하지 아니하시고 나와 같이 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하여 부자가 되어 살면 예수님은 부자 중에 부자였으니까 그리스도가 더불어 그 풍부한 가운데서 많은 사람을 구제하고 나누어주고 살 수 있고 모든 일에 배부를 때도 주님과 함께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고 배고플 때도 금식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풍부할 때도 궁핍할 때도 일체의 모든 일에 비결을 배웠다. 그 비결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가 내게 계시면 시험이 오나 겁없네. 예수께서 계신 한에 모든 우리가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됩니다. 비결이 뭐냐? 예수님인 것입니다. 예수님 붙잡고 기도하면 가난할 때도 이길 수 있고 부할 때도 타락하지 않을 수 있고 풍부할 때도 올바르게 살 수 있고 비천할 때도 올바르게 살 수 있고 우리 인생을 사는 가장 큰 지혜와 지식이 예수인 것입니다. 예수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요 무용지물인 것입니다. 예수가 내게 계시면 모든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13절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즉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예수님만 계시면 살아도 좋고 죽어도 겁나지 않다.
예수님이 계시면 내가 화롭게 살아도 그리스도와 함께 그 재산과 물질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고, 예수님이 계시면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렸을 때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비겁하지 아니하고 아름답게 살 수 있다. 예수님보다 더 귀한 분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예수님께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높고 낮으시며 크시고 또 적으시며 어느 곳이나 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다 할 수 있다. 바울 선생 자기가 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는 힘이 없어도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께 의지하면 다 할 수 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가지인데 가지는 아무것도 못해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딱 붙어있으면 포도나무가 가지에게 영양분을 공급하고 물기를 공급해서 입히고 꽃피고 열매 맺게 해줍니다. 예수님께 의지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께서 다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처지에 있어도 예수님은 같이 계셔서 그 처지에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형편인지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을 다른 데로 돌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14절요.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뭐 그렇다고 해서 또 그러면 뭐 바울 선생은 가난한데 취할 줄도 하고 빛에 취할 줄도 하니까 뭐 보내지 말자 이제부터. 그렇게는 하지 말라 그 말인 것입니다. 내 괴로움, 바울 선생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죄수가 되어서 로마 감옥에 갇혀서 빈궁하고 비천한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바울 선생의 괴로움에 동참하기 위해서 그들이 헌금을 보낸 것은 참 잘한 일이다. 그건 참 잘한 일이다. 그리고 칭찬은 내가 뭘 돈이 필요해서 도움 달라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너희들이 그렇게 해준 그 정성은 참 잘한 것이다. 여러분 인생은 서로 동참을 한다는 것이 참 필요해요. 인생을 살면서 자기 혼자만 살면은 안 되죠. 내가 최근에 신문에 나온 것을 보니까 참 재미있는 것을 보았어요. 남녀 30대, 40대 사람들에게 조사를 했는데 다시 태어나서 결혼하더라도 현재 있는 남편이나 아내하고 다시 결혼하겠느냐. 남자는 내 현재 부인하고 결혼하겠다 60%가 그렇게 돼. 여자는 33%밖에 안 돼요. 여자는 3명 중에 1명은 나는 다시 태어나면 이 남자하고 안 살겠다. 그럼 어떻게 열심히 좋아하시다 결혼했는데 그 모양이 되어버리고 말았었는 것입니까? 그것은 서로 인생에 이해와 동정이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제일 처음에 로맨틱하게 사랑하지만은 그 다음에 그 사랑이 계속하기 위해서는 서로 생활에 동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의 지속적인 사랑을 받으려면 아내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여줘야 돼요. 아내가 슬픈지 기쁜지 잘하는지 못하는지 관심을 가져야 돼요. 제일 원망스러운 것이 버림받은 심정입니다. 무관심. 나는 뭐 이제 무슨 필요가 있냐. 나는 관심 밖의 사람이다. 나는 필요 없는 사람이다. 자기가 필요 없는 사람이라고 느낄 때 사람은 좌절합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 남성들이 생존 경쟁에 너무 바빠가지고서 아내에 대한 관심이 없어졌습니다. 또 약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아내들이 필요 없는 사람으로 스스로 느끼게 되고 버림받은 심정을 가지기 때문에 다시 태어나면 이 남자하고 결혼하지 않겠다. 그러나 남편들은 한 60%가 이 여자하고 결혼하겠다는 것은 부인은 어찌할 수 없이 남편의 관심을 가져주니까 아침밥도 차려주고 저녁밥도 차려주고 옷도 다 간수해주고 생활을 돌봐주니까 그러니까 편안하거든. 관심을 기울여주니까 뭐 이 여자하고 살면 되겠다. 관심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바울 선생도 그가 원하는 것은 빌립보 사람들이 자기에게 관심을 기울여주고 자기를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그리고 감옥에까지
찾아와서 헌금도 보내주는 이것이 굉장히 고마운 일이고 이것은 참 잘한 일이니까 이 일을 계속 하라는 격려를 해준 것입니다. 15절요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은 시초에 내가 마게도니아를 떠날 때 주고받는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으느니라. 빌립보 지역에 교회가 많이 있었지만은 바울 선생이 빌립보를 떠나서 저 아가야 지방이라는 고린도 지방 와서 복음 전할 때 헌금을 보내주고 선교비를 보내준 것은 처음부터 이 빌립보 교회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처음부터 바울 선생하고 깊은 사랑의 관계가 있고 관심이 깊고 생각이 깊어서 정말 그것을 실천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바울 선생이 다시 기억시키는 것입니다. 제일 처음에 출발할 때부터 너희들이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관심을 기울여주고 생각하고 헌금을 보내준 것은 너희밖에 없었다. 또 16절요 데살로니카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 두 번 나에 쓸 것을 보내오느라. 그리고 데살로니카에 가서 복음 전할 때도 한 번 두 번 보낸 과거의 역사가 있지 않느냐. 과거에 그렇게 해준 일이 있는데 잠시 동안은 잊어버렸다가 안 했다가 다시 하게 된 것은 참으로 좋은 일이다. 참으로 기쁜 일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17절요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과실이 번성하기를 구하노라. 내가 이렇게 자꾸 말하는 것은 너희에게 헌금 많이 보내려고 꾀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선교사업에 동참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기 때문에 너희에게 과실이 풍성하도록 만들어준다. 주라 그리하면 돌려줄 것이니 후회되어 눌러 흔들어 넘치게 해서 안겨주려. 여러분 이 심고 거두는 법칙은 우주적인 법칙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읍수의 역임을 받지 않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꼭 거둡니다. 빨리 거두는 사람이 있고 늦게 거두는 사람이 있고 당대에 거두는 사람이 있고 후대에 거두는 사람이 있겠지만은 반드시 거둡니다. 심은 대로 거둡니다. 그러므로 바울 선생이 말한 것은 내가 선물을 더 달라고 내가 구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이렇게 하면 너희에게 과실이 풍성해진다. 하나님이 갚아주심으로 너희에게 과실이 풍성해지고 너희 신앙이 활발하게 사랑의 교제로 살아남으로 너희 신앙에 유익된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도 서로 열심으로 교제하고 사랑하게 되면 행복하게 될 뿐 아니라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사랑은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을 줍니다.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부모와 자식 사랑하고 또 무슨 세상에 자기 취미를 사랑하는 것은 생명을 연장시킵니다. 사람이든 사물이든 무언가를 사랑하면 오래 산다는 여러 과학적 연구를 통해서 입증되어 있습니다. 호주의 RMIT 대학의 마크 코원 교수가 브리스번에서 열린 한 강연에서 이렇게 그가 밝혔는데요. 사랑은 상당히 광범위한 개념으로 남녀간의 사랑뿐 아니라 취미생활을 포함한 다른 열정을 갖는 것도 포함된다. 종이 비행기를 만들 정원을 가꾸든 사랑하는 사람의 눈을 들여다보든 당신이 좋아하는 활동을 할 때는 시간이 멈춘 것 같다. 한 시간이 단지 5분 걸린 것 같고 순식간이냐. 야곱이 라헬을 사랑함으로 라반을 위해서 7년 동안 일한 것이 하루 같았다고 말한 것입니다. 얼마나 사랑을 했던지 7년이 하루 같았다. 그와 같이 내가 사랑을 하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 시간이 가는 줄 몰라요. 또 내가 좋아하는 일, 정원 가꾸기나 그렇지 않으면 그림 그리기나 요리하기나 내가 좋아하는 일에 몰두하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그 사랑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실험 조사한 것을 보니까 시험용 토끼를 키우는데 자꾸 매일 가서 안아준 토끼하고 안 안아주고 내버려 놓은 토끼하고 수명을 비교해보니까 안아준 토끼가 안 안아준 토끼보다 60%나 오래 살더라. 남편 오래 살게 하려면 자꾸 안아주세요. 남편도 아내 오래 살려면 자꾸 부엉해 스킨십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린아이도 부모가 자꾸 안아줘야 돼요. 여러분 어릴 때 아버지 어머니가 어린아이를 자꾸 안아주고 뺨을 비벼주고 하는 것 굉장히 스킨십이 생명을 왕성하게 합니다. 온몸에 좋은 호르몬이 넘쳐나게 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도 내가 어릴 때 우리 아버님이 나를 안아서 무릎에 앉아서 얼굴로 이렇게 내 뺨을 비벼준 것이 기억나는데
왜 무엇으로 기행하냐? 아버지 수염이 어찌나 끌끌거리는지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래도 그 기나긴 세월이 지났는데도 아버님이 나를 무릎에 앉혀서 얼굴을 한번 비벼주신 그것이 지금도 내 머릿속에 기억이 뚜렷이 납니다. 그만큼 스킨십은 중요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옛날에 독일에서 고아원을 경영했는데 유아들이 거의 들어온 대로 다 죽었어요. 뭐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온도를 적당해주고 우유를 떼주어도 죽었어요. 그런데 안나라는 뚱뚱한 할머니에게 맡겨진 고아는 다 살았어요. 어떻게 사니까 안나는 언제나 하루 종일 어린애를 얻고 다녀요. 언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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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둥개 둥개 내 사랑아 그거 써버려. 그리고 또 내려놓고도 다른 애를 얻고 다녀요. 그 안나가 돌보는 고아들은 전부 몸속에 면역력이 강해지고 병이 걸려도 저항하고 살아났어요. 그래서 독일 수학과 협회에서 모든 영아원의 간호사들에게 명령을 내리기를 하루에 적어도 두세 번 이상 어린아이를 안아서 덩어리를 쓰다듬어주라. 어린아이를 안아서 쓰다듬어주라. 그렇게 하고 난 다음부터 어린아이의 영아 사망률이 탁 떨어졌다는 기사를 내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사랑을 받으면 면역력이 생겨요. 사랑을 받으면 온몸에 병균을 저항할 수 있는 면역력이 생기고 삶의 기쁨과 희열이 생깁니다. 엔돌핀이 생겨나서 그래서 불행도 이기고 병도 이기고 살아남는 것입니다. 사랑을 하면은 이뻐져요. 노래가 있잖아요. 사랑을 하면은 몸에 좋은 호르몬이 생기기 때문에 얼굴도 빨개지고 피부도 고와지고 젊어진다. 그러므로 이 사랑을 하는 사람만 행복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받는 사람도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여성이 일반적인 남성보다 오래 사는 이유가 어디냐? 여성이 연인이나 아이들, 부모들을 더 사랑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어요. 남자들은 그렇게 애틋하게 사랑하는 심정이 없는데 여자들은 자기 애인도 애틋하게 사랑하고 자식들도 남편보다 훨씬 더 깊이 사랑하고 부모에 대한 애정도 훨씬 깊기 때문에 사랑을 많이 함으로 오래 산다. 그 진짜요. 딸 가진 부모는 정말 참 행복한 사람이지 딸은 시집가고도 내내 부모와 친정을 생각하는데 아들은 섭섭하게도 별 볼일 없어. 딸은 그렇게 생겨먹었어요. 마음에 사랑하게끔 생겨먹었어요. 남편도 자식도 부모도 뜨겁게 사랑하는데 남자들은 그 뜨거운 사랑이었기 때문에 여자들보다 빨리 세상을 떠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 선생께서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너희 유익이 되어 과실이 번성하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나에 대한 관심을 기울여주면 너희가 유익해진다. 영적으로 살아나고 마음도 행복해지고 생활도 유복해지고 하는 축복이 온다는 것입니다.